가끔씩 아카 이름을 잡다 보면 한 110급 정도의 추업이 등장합니다. 메커네이트. 자, 110레벨이어 펜던트 러퍼를 사가지고 봅니다. 제일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? 12%의 럭12까지 달려있는 펜던트를 7천만원에 구입합니다. 그 다음에 저희는 가위가 필요하죠. 가위도 1억 5,360에 하나 삽니다. 자, 이것을 사가지고 긍정의 혼도 30% 정도 한 3개 무기에서 망치 없으니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발림 좋고 안 발리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무게를 발라줬습니다. 한번 두번 어우 03의 럭일이 올랐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후드 해주십니다. 곧 그러면 끝이지. 그 다음에 우리 메커네이터를 가위를 자르신 다음에 저희의 금액은 2억 2,500을 정도 썼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없애시고 메커의 시세를 봅니다. 저희는 110급의 12%의 샬라샬라가 되어 있습니다. 대충 요런 느낌이겠군요. 9,800이지만 시가 검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2% AD 공식 120급이 7억. 5억 5천. 5억 5천이고요. 다음에 9%는 아니고 패스. 요것도 3억대. 메커네이터는 굉장히 잘 팔리는 아이템이죠. 3억 7천. 저는 욕심을 버리고 3억 5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3억 6천. 박수. 상조 돈 벌기. 좋구요.